제 두 번째 말레이시아 집 룸투어를 할 겁니다. 이건 저의 옷장인데 사실 조금 더러워요. 그리고 제가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옷을 막 많이 사와가지고 여기에 놓지 않고 사실 1년, 2년 후에 안 쓰는 거를 팔거나 중고로 혹은 그냥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 갈 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보여줄게요. 옷이 좀 많아요, 진짜. 이 아래는 뭐 가방 같은 거, 뭐 화장품 남는 것들 그냥 넣어놓는 타입입니다. 짠! 그리고 저는 따로 신발장이 집에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안에 신발을 다 넣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발 보면 이런데 더스트백 안에 신발을 보관하는 편. 그리고 잘 신는 것들은 그냥 위에 올려놓고 구두는 좀 아래쪽에. 화장실도 약간 대충 뚝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저희 화장실, 그리고 거울이 있는 쪽. 짠! 여기는 저의 주방입니다. 제가 주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커피 기계. 제가 MCO 시작하고 커피를 진짜 원래 되게 많이 먹는데 항상 스타벅스에 가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밥 먹고 커피 기계를 사서 지금 엄청 유행하게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한 봉지에 약 30에서 40링기 타는데 30에서 40링기시면 사실 커피가 4잔이거든요? 4잔이면 하루에 2잔을 마실 때는 그냥 40링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더니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먹고 돈이 엄청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냉장고. 냉장고는 사실 조금 더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냉장고엔 제가 좀 뭐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인의 특징인 김치 냄새?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나 저는 과자나 라면 같은 걸 두고 여기도 과자나 라면 같은 걸 안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밥솥.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집을 이사할 때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밤에 여기 앉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 여기 야경이 보이거든요? 지금 포털 달아놨는데 왜냐면 빨래 널고 있어가지고 야경 보면서 멍 때리면서 밥 먹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스탠드바 의자여서 조금 불편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가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 가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가구를 많이 사달리고 그러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가구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MCO 시작하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진짜 뭐 예쁘지는 않지만 그냥 편한 걸 하나 사고 이게 한 60링기? 그리고 의자도 조립식으로 하나 사가지고 하나 구매해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일하고 저희 엄마가 준 장옷인데 되게 예뻐요. 제가 언제 한번 인스타에 올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는 옆쪽에 앉아서 사진 같은 걸 되게 많이 찍어요. 아무래도 좀 사진을 많이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 들고 조그맣게 올리고 그런 다음에 그냥 가끔 이런 운동 이런 운동을 해요. 가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다리가 진짜 잘 붙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제가 평소 이렇게 다리 올려가지고 평소에 이빨 닦고 이렇게 닦고 요가 매트로 운동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원룸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었지만 가장 좋은 게 잠자는 곳이랑 부엌 그리고 일하는 공간이 나름 제가 분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복층 구조인데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저의 잠자는 공간을 볼 수 있답니다. 여기 잠자고 이거는 제가 가끔 제가 다리가 진짜 잘 부어요.
제가 장시간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다리가 진짜 잘 부어서 이거 다리 마사지 기계도 한국에서 엄마가 보내줘가지고 이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아래서 공부하기 싫거나 뭐 앉아 있기 싫으면 여기에 와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걸로 가끔 일을 하고 있어요. 일 혹은 뭐 컴퓨터를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 나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좋답니다. 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우선은 제가 MCO다 보니까 사실 영상을 어떤 걸 올릴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대체 어디 살까, 어떤 집에 살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소재로 찍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한 집 계약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옮기기 전에 이제 제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 집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 집은 여기다 올릴까? 여기다 올릴까? 어쨌든 첫 번째 집 영상은 페낭이었는데 거기도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첫 번째 집, 그리고 제 말레이시아에서는 두 번째 집 영상을 다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MCO인데 다들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이를 영상 좋아,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빠이빠이.